네, 뉴스 키워드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세대 교체를 또 진행을 했죠.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여러 큰 이슈들이 좀 많았던 만큼 안정 속에 혁신을 좀 추구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지만 큰 폭의 인사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과연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8만, 9만, 10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네. 아, 보셨어요? 기사? 세대 교체하는 거? 네, 기사는 확인했습니다. 네. 네. 또 취재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삼성전자 담당 기자가 따로 있어서 그 취재 기자에게 그냥 엿들었습니다. 네. 좀 들려주시죠. 따끈따끈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오늘 뭐 이제 그 예견된 사장단 인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며칠 전부터는 세대 교체를 화끈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로 총 9명 규모의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회장 승진 1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3명, 그리고 위촉 업무 변경 3명 등에서 총 9명인데요. 현재 삼성전자 대표 이사인 김기남 부회장 그리고 김현석 고동진 사장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세대 교체를 단행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재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작하면은 사실 뭐 다른 재계도 다 할 거다. 이런 이렇게 좀 젊은 피를 수혈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뭐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까지 이끌어온 김기남 부회장은 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인 DS 부문장으로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을 지냈던 경계영 삼성전기 사장이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한종희 CE 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세트 부문장을 맡았는데 이제 가전과 모바일 사업 전체를 이제 아우른다. 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번 인사의 또 특징이 이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이 통합이 됐다는 점이 또 이제 특징이고요. 예. 이제 제품과 이제 그 서비스 간의 시너지 창출에 나서겠다. 좀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재계에서는 제일 초반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좀 리스크가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체제가 당분간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예상을 깬 파격 인사가 좀 단행이 되면서 오늘도 이제 약간 이제 강보합해서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좀 작용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전망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보들이 좀 돋보이고 있어요. 어제 또 재판 끝나고 나서 어제 밤이었죠. 아랍에미리트로 또 출국을 하는 네네. 출장길에 오른 그런 상황들인데 여기에 또 세대 교체까지 이뤄내고 1.5%대 강세 흐름입니다. 77,500원대 흐름인데 6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게 또 금세 또 오르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또 끌어올리는 힘들이 있는데 두 달 만에 회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두 달 만에 정말 인고의 세월을 기다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초만 해도 사실 9만 원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만 원 간다는 얘기 있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금 또 발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종가까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지난 5거래일간만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지금 1조 2천억 원 정도 규모만 삼성전자를 사들여 가지고 네, 오늘도 대량 매수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들어오고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 지난 5거래일과 5% 넘게 지금 올랐습니다. 사실 뭐 금리 인상이나 뭐 중국 헝다 디폴트 이런 관련된 좀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반도체 이제 그 뭐 디램의 이제 저점을 바닥을 다지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때마침 뭐 어제 보면은 홍콩계 증권사 이제 CLSA 증권에서 이제 또 예.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제 84,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면서 이제 또 굉장히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그 메모리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가격에 완전히 반영이 됐다. 이건 사실 뭐 국내 리서치에서 항상 얘기했던 것들인데 외국 IB에서 항상 들어두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또 이제 국내 IB처럼 외국인 IB도 이런 센스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DRAM 현물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